내세운 우리 아유씨 게임사. 자 잠깐만. 아유 나 지금 손 떨려. 자 SD 그란디스, SD 그란디스입니다. SD 그란디스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SD 그란디스. SD 그란디스. 자 SD 그란디스 받았고요. 자 그렇죠. 자 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화. 자 드디어 진화를 하게 됐습니다. 우리 여러분들 진화를 하게 되면 이게 뻘건 거, 시뻘건 거로 바뀝니다. 우리 여러분들 그 워라 패키지 3개를 3번 사면 어떻게 되죠? 그 5개짜리 해서 살 수 있는 거, 동전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제작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진화시 크리처가 소모됩니다. 아 정말 진행하시겠습니까? 자 진행을 해야죠. 아, 자 진행이 됐고요. 일단 빨간색 그란디스 유니크로 변경이 됐습니다. 이거는 뭐 나중에 진화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요. 일단 강화를 한번 해주고요. 또 강화를 하려 그러면 재료가 필요하네요. 이 재료는 어디서 구해야 될까요? 상점. 크리처 쿠키 상점? 이것도 있네. 아 이것도 된구나. 10개? 10개네. 아, 15개. 4개가 필요하네요. 4개. 아, 4개가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야. 돈으로 안 되는 건 없다.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알려주는 센스 중입니다. 자, 유니크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22개가 필요하대요. 22개가 가능할까요? 와, 정말 양아치 새끼들이다. 나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22개면 완전 양아치 아니야? 일단 기타 상점이 없나? 우정 상점에서 하루에 하나씩 구매가 가능하대요. 일단 하나 구매했고요.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우정 상점에서 골드 구매할 수 있어요. 상당히 유용합니다.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어디서 구매하시는 거? 또 한번 봅시다. 야 이거 완전 쌩 노가다야. 이렇게 사지 마세요 절대. 아유 진짜 나같이 사는 건 진짜 바보짓입니다.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 드린 거야 결론적으로. 와 정말 씨 화딱지 나네.